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쿄토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쿄토에 있는 미슐랭 투스타 중식당을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2014년에 오픈을 했고, 다른 곳에서 아시아라는 다른 곳입니다. 그쪽에서 오픈을 하다가 2019년에 쿄토로 왔어요. 뭐 작년에도 미슐랭 투스타였고, 그 전에도 투스타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셰프 겸 이제 사장이신 이와사키 이우지라는 그 분이 이제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단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매월 그렇게 좀 식자재나 이렇게 제철에 맞는 거를 이용해서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결합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의 중식이라고 해요. 메뉴가 뭐로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메뉴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런치에 두 가지, 그리고 디너에 하나. 근데 가격은 런치가 10,000엔짜리하고 20,000엔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너는 그냥 20,000엔짜리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런치 20,000엔짜리를 먹을 예정이고,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제가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뭐 홈페이지는 있는데 메일 주소가 없어. 뭐 무슨 문의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문의처도 없고, 일본 오자마자 전화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물어보고 되겠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맛만 보고 오는 거고, 사진은 찍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셰프의 오마카세로 만들어 줍니다. 제 예상은 한 7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충 사진들을 보면 조금씩 나옵니다. 오늘 갈 곳은 쿄토에 있는 미슐랭 투스타 중식당 벨로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형 주방이라서 독특합니다. 아니, 껌껌해가지고 선글라스 벗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 시커먼 게 존내 안 보여. 자스민 스파클링 마실 걸로 시켰습니다. 이거는 한 10잔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깊은 자스민하고 스파클링 탄산수를 넣었습니다. 주방도 그렇고 직원분들 다 남자예요. 여자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잘생기고 키도 훤치.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여기서 한 팀, 지금 세 팀. 세 팀은 일본 분들이고, 저 한국 사람, 저쪽에 중국 누나 두 명 있습니다. 중국 누나가 중식 먹으러 왔어, 일본에. 근데 여기 단점이 좀 소음이 차단이 안 된다. 여기 좀 목소리 큰 사람 오면은 여기 대장할 수 있겠어. 분위기는 좋은데 저쪽 중국 누나들 두 명 중국어로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 나도 질 수 없다. 이건 계란찜 같은 건데 전체 같은 걸로 나왔어요. 찬 계란찜 뭐 이런 걸로 나왔는데, 여기에 연어알 들어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라고 합니다. 설명은 해주셨는데 뭔가 좀 기계적이고 그 좀 빠른 편이어서 어려운 말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먹기로 한 거지. 중국식 뭐 샴페인 집어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계란찜이 아니고요, 계란찜 형태로 나온 전체는 이제 해산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일본 요리 같지 중국 요리 느낌 별로 안 드는데, 그리고 이 형태도 지금 차왕무시라서 계란찜, 일본식 계란찜 느낌이라서 잘 갖춰진 그 초밥집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음식에 연어알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짭니다. 중국에서 무슨 라문가 하는 게 있대요.
그거를 이제 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집어넣고 뭐 생지가 어쨌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하는데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일본 아저씨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도 손으로 먹을게요. 와, 튀김을 이렇게 했구나. 아, 중국식 코로케래, 중국식 코로케. 중국 애들도 못 알아듣고 있어.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표정이야.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감자거든요, 밑에 있는 거. 쉽게 표현하면 탕수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뭐 파인애플 올라왔고, 뭐 이게 뭐 돼지고기가 어쨌다는 둥 하는데, 모르겠고. 이쁘게 나왔네요. 돌멩이에다가 올려놨어. 멋있게 나오긴 한다. 야, 이 겉에가 되게 딱 갖춰지게 동그랗게 딱딱하네. 겁나 멋있지만 이거 탕수육 소스입니다. 서민적으로 얘기하면. 맛있긴 하다. 탄 거 아닙니다. 돼지고기에 한 번 더 싸고 한 번 튀기는 거, 그 위에 또 한 번 튀기는 거. 탕수육 소스. 야, 근데 이 하나가 남다르긴 하다. 고기가 너무 막 고기 막 난 고기예요 막 이런 느낌도 아니고 아주 잘 갖춰진 먹기 좋게 그 말랑 쫀득한 느낌을 주면서도 그 바깥 튀김은 또 그거대로 주고 그 위에 또 튀김은 그대로 또 주고. 동그랗게 이렇게 잘 갖춰서 튀기는 게 신기한. 이게 뭐 브리오시인가 뭔가 뭐 그런 거래요. 뭐 여러 가지 넣었다고 하는데 뭐 가스오브시가 들어갔는데 가스오브시가 뭐 0.01mm 맞춰서 했고 뭐 아무튼 화려합니다. 밑에가 굉장히 약해요. 잘못하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먹을게요. 금방이요. 좋게 말하면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온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아뮤즈부시를 계속 먹는 것 같아. 지금 뭐 한 3, 4개 먹었는데 약간 일본 느낌이 강한 그런 중식입니다. 일본 식재료에 가장 그 적합하게 해서 중식을 담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꽁치로 만든 음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아까 뭐였더라? 그 푸얼차로 조금 이렇게 향 내고 순간적으로 구워내고 뭐 그렇게 했나봐. 지금 오른쪽 테이블에 그 일본 분 어른들도 막 어려운 음식이네요 이런 말을 하네. 나도 어렵다. 이거는 뭐 오징어 뭐 이런 걸로 만들었다는데 아무튼 그래요. 맨 밑에 있는 거는 뭐 인도 스트릿 음식 뭐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따온 것 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을 해도
이거 뭐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어려워. 뭐 조리법이 나오니까 그걸 알아야지. 위에 오징어가 있었네. 아무것도 안 들은 거네. 좋게 말하면 멋있게 잘 만든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공갈빵.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빨리 진행되는 음식은. 뭐야, 디저트야? 이게 디저트인 줄 알아. 이게 그 푸아그라가 들어간 모나카라고 합니다. 그 모나카라고 있잖아요. 그 안에 앙꼬 들어있고 바깥에 좀 바삭바삭하게 나오는 그 여름에 많이 먹는 그거 있는데, 여기 시그니처 메뉴도 살짝 들어볼까? 뭐야? 푸아그라 어딨어? 아, 푸아그라 여기 뭐 조리법 같은 거에서 중식 같은 면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먹으면 이게 뭐 일본 음식, 약간 프랑스 음식 같기도 하고 일본 음식 같기도 하고 합니다. 잼도 들어있고 약간 그 알코올로 조리한 그런 거네요. 뭐 니라 뭐 그런 거 넣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먹다 보면 만두처럼 된다는 기적의 논리야. 약간 이게 조금씩 먹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만두를 완성시킨다고 하네. 만두 그 바깥에 튀김은 요게 그거를 대신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은 만두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딱딱한 부분은 만두 피라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조금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서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 잘 만든 만두를 풀어 헤치고 그 만두피 이런 거를 싼 게 아니라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서 식감을 주는 거죠. 여기 캐비어가 들어있다는데? 여기 캐비어가 들었죠. 면은 이런 식으로. 일본에 있는 하야시 소바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해. 하야시 주카라멘 그런 느낌. 버전 업된 거. 캐비어 들어간 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이 쫄깃하다.
이게 식사인가 봐. 옆에 보니까 디저트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뭐랄까 그 일본식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중국식 조리법을 많이 이용하고 프랑스 요리처럼 나옵니다. 그냥 먹으면은 중식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좀 좋은 경험하는 거 있고 좀 오픈형 주방이다 보니까 이제 볼 거가 많은 거 그리고 이제 일본 스타일인 게 일본 스타일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다. 진짜 연하다. 되게 연하면서 부드러워. 약한 게 아니라 이 힘은 갖고 있는데 부드러워. 이건 두부라고 그러던데. 두부 맛있네. 게맛도 좋고 스프 잘 만드네. 개고픈 물게 만드네. 야 두부가 진짜 묘하다. 두부가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다. 두부 맛집이야 두부. 스프는 인정. 이것도 킨메다이라는 그 생선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뭐 가지고 뭐 유린기 소스 올렸다고 하고 뭐 그 소스 이렇게 잘 발라 먹고 뭐 하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먹으라잉 하고서는. 야, 요거는 조금 미슐랭답네. 멋있게 나옵니다. 이거 빵 나왔거든요. 나는 저기서 그거 만두 만든 줄 알았더니 빵이고 이거 먹다가 소스랑 같이 넣어서 먹으래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안에는 맛있긴 한데 중식 느낌이 조금 저는 더 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드네요. 빵을 좀 잘라서 올려 먹어볼까? 음식이 몇 개가 나오는 거 엄청 많이 나오네. 처음에는 째까는 게 몇 개 나오겠어 했는데 지금도 뭐 엄청 만들어요. 아 이건 안 먹어봐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전근 아무튼 뭐 고기는 엄청 좋은 거 썼습니다. A5 미야자키 A5 그러니까 다섯 등급의 A5등급 했고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망고 소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메인 고기 요리라고 하네요. 아 이건 안 먹어봐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와 고기 상태가 안 먹어봐도 맛있겠다 이건. 블랙페퍼 소스 들어가 있고 근데 나는 따로 떠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고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가. 연근이 밖에 튀겨져 있는 것도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치 형태로 돼가지고
갈아 뭉개서 만들고 안에 연근이 들어가고 고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우, 너무 부드러워. 고기 인정. 이게 마지막 음식이 되고요. 이거랑 같이 이제 마실 걸로, 저는 이제 커피를 선택했고요. 이거는 이제 가져왔을 때, 무슨 티라미수인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던데, 뭐, 쇼콜라가 들어가 있고, 뭐, 안린 두부가 들어가 있고, 안린 두부라고 있습니다. 아몬드하고 우유 갈아서 만든 그런 젤리 같은 거 있어요. 푸딩 같은 거. 그거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갔어. 오, 이거 되게 차다. 이거에 맞게 숟가락도 차게 나왔습니다. 이게 안으로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엄마? 그냥 뭐 안린 두부 제가 잘 못 먹는 편인데 거부감 전혀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 안 들어가 있고 덜 단 티라미수 그런 느낌. 빵 같은 게 들어있는데. 커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커피랑 커피. 커피 나오기 전에 다 먹을 것 같아.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좀 놀라워요. 신기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드립 커피입니다. 뜨거운 걸로만 나오고요. 잔은 티파니 잔에다가 놓아줬네요. 멀리서 보고 종이컵에 갖고 온 줄 알았어. 좋다. 잘 어울린다. 밤도 들어있네. 먹으면 먹을수록 좀 대단한 게 느껴지고, 처음엔 좀 일본 음식에 너무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중식이 아닌가 했는데, 여러모로 조금 많이 이게 가미가 된 그런 좀 잘 만든 디저트, 잘 만든 그런 요리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음식이 많이 나와서 지금 배불러요. 안인 두부를 젤리식으로 넣은 것 같아. 조그맣게.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좋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든 그런 중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2만엔, 뭐, 아마 2만엔인가 22,000엔인가 그렇거든요. 이 코스가. 서비스, 세금은 포함되어 있고, 서비스료까지 포함되면 한, 그리고 아까 마신 차까지 포함하면 한 25,000엔 정도 하는 그런 코스인데, 25,000엔 정도 하는 코스면은 괜찮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 한 230,000원 정도인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어. 끝이 아니구나. 우리 그 중국집에서 디저트로 먹는 거 있잖아요. 지마구. 지마구 그겁니다. 참깨로 만든 그거. 지마구를 이렇게 멋있게 하면 이런 미슐랭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여기는 3스타도 갈만할 것 같은데.
네, 조금 조리법이 약간 일본에 치중되어 있긴 한데 보는 맛이 너무 좋아요. 아 뜨거. 이거 캐슈넛하고 여러 가지 넣었다고 해요.